오늘은 피부 상태를 보고 당뇨병과 인슐린 저항성을 확인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당뇨와 인슐린 저항성 연관이 깊은 피부 병변에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피부 병변과 소견이 보인다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혈당이 높아서 인슐린이 분비되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인슐린 분비가 과도하게 증가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당뇨 관련 영상 1번과 2번 영상을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서 해당 영상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연구 보고에 의하면 당뇨 환자의 91%가 이 다섯 가지 피부 병변 소견 중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다섯 가지 피부 병변을 잘 알아두고 자신의 몸에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고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 사람의 피부에도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다섯 가지 중 한 가지라도 있다면 가까운 병원에 가서 당뇨와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당뇨와 관련이 있는 피부 병변은 쥐젖입니다. 쥐젖은 그 연성 섬유종이라고 또 하며 영어로 소프트 파이브로마 스킨택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쥐젖은 그 목 주변과 겨드랑이 이 주변에 잘 생깁니다. 일종의 양성 종양입니다. 암으로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인슐린은 세포를 성장시키고 증식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얼마나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 이런 양성 종양이 생기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크기는 수 밀리미터부터 수 센티미터까지 크기가 아주 다양하며 약간 색소침착이 되어 어두운 색을 띠며 말랑말랑한 혹 모양입니다. 치료는 CO2 레이저로 지져서 제거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또 재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당뇨와 인슐린 저항성과 연관이 있는 피부 병변은 흑색 극세포증입니다. 아칸토시스 니그리칸스라고 하며 인슐린 저항성에 의해 과도한 인슐린 분비가 되면서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 멜라닌 색소가 증가되어 발생합니다. 주로 목 뒤, 겨드랑이, 사타구니, 손가락 관절 마디에 생길 수 있습니다. 한번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의 목과 손가락 마디를 살펴봐서 오른쪽 그림과 같은 피부 상태가 보이면 곧 당뇨가 생길 수 있으니 가까운 병원에 가서 당뇨와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혹 주변에 약간 비만이면서 손가락 그 관절 마디가 검은 사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손가락 관절이 왜 까만지 궁금증이 생겼을 것인데 이번에 그 궁금증을 확실히 해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당뇨와 관련된 그 피부 병변은 안드로겐성 탈모입니다. 안드로겐성 탈모는 남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어 주로 남성형 탈모라고 하지만 당뇨 전 단계로 나타나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경우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여성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과도한 인슐린 분비가 생기게 되면서 이 과도한 인슐린이 테스토스테론을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전환을 촉진시킵니다. 이 DHT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 모근 세포를 공격해 탈모를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드로겐성 탈모가 있다면 혹시 당뇨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탈모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다른 치료를 한다면 일시적으로 호전만 보이고 결국 탈모가 재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당뇨와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 있는 피부 병변은 다모증과 성인 여드름입니다. 특히 여성에게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여성의 경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배란이 되지 않고 월경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임에도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드름이 나게 되고 남자처럼 털이 나게 됩니다. 여성에게는 털이 잘 나지 않는 팔다리, 턱수염, 코수염, 그리고 유륜주의, 그리고 아랫배, 그리고 배꼽 위아래로 그 수직으로 남자처럼 털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부위에 털이 난다면 인슐린 저항성이 그만큼 심하다는 뜻입니다. 당뇨와 인슐린 관련 검사를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임신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불임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을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당뇨와 인슐린과 관련된 피부 병변으로 바로 뱃살이 있습니다.
뱃살이 지나치게 많으면 내장 지방이 증가하게 되어 있고 그로 인해 간과 췌장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비만을 넘어서서 당뇨병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의 대표적인 건강 문제인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 5가지 중 허리둘레가 있습니다. 남자는 90cm 이상, 여자는 80cm 이상인 경우 대사증후군 가능성이 높으며 그만큼 인슐린 저항성도 높고 당뇨병으로 진행할 확률도 올라가게 됩니다. 줄자를 이용해서 현재 자신의 허리둘레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보고 기준치 이상으로 높다면 인슐린 저항성과 당뇨 관련된 검사를 근처 병원에서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검사를 하고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당뇨 관련 영상 중에서 1번과 2번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당뇨와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된 피부병변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5가지 피부병변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높고 당뇨로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생각보다 중요하고 유익한 내용이니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당뇨가 의심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위에 5가지 피부병변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